무도회장에서 만난 주부들에게 표백제를 도금 원료라고 속여판 60대가 붙잡혔습니다. 피해액이 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피해자들은 신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무도회장에서 61살 여성에게 접근한 62살 A씨. 몇 개월간 만나 호감을 산 뒤 본심을 드러냈습니다. 한 통에 220만 원 하는 금도금 원료를 사면 웃돈을 붙여 팔 수 있다며 사람을 동원해 사고 파는 연기까지 하며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. 세탁용 세제에 상표를 뗀 뒤 이 세제 가루를 금도금 원료라고 속인 것입니다.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60여 명이 17억 원이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. 피해자는 주로 무도회장에서 만난 5, 60대 주부들이었습니다. 회계 돌아가면서 사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연인 사이가 사귀면서 좀 이렇게 갖다 쓴 것이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. 범행 초기 폐수정화제라고 속이다 공범이 잡히자 태반주사, 금도금 원료 등으로 품목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.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고요.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숨겨진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가명을 쓰면서 5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A씨는 구속됐습니다.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